깔끔한 사람이 계속 깔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지저분한 느낌이야. 지저분하냐. 아, 여기가 그 정직하게 정비하기로 소문난 정비소에 왔습니다. 사장님이 누구신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네네.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 김민철 사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네. 네네. 네, 아유, 네. 여기는 얼굴도 수리해주나 보죠? 아유, 미남이시네요, 네, 사장님. 네. 아, 사장님. 제가 사장님 뵈면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 그 이제 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요. 네. 자, 그럼 장마철도 따라오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차량을 미리 점검하고 싶은데. 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꼭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차량은 네. 여름철을 떠나서 네. 항상 사계절 동안 이제 점검해야 될 필수적인 게 있는데 네, 네. 먼저 엔진 오일을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엔진에 있는 엔진 오일이 네. 항상 정량이 있는지 네. 아침에 주로 이제 시동 걸기 전에 점검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항상 이걸 먼저 점검해 주셔야 네. 되고요. 또 여름철이니까 엔진 오일, 네. 네, 냉각수를 또 점검을 해주세요. 냉각수, 네. 네. 냉각수는 차가 열이 받은 상태에서 네. 뜨거울 때는 열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 항상 조심해서 네. 아침에 시동 걸기 전에 열이 식어 있는 상태에서 점검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냉각수 가득 찼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 보조 탱크 안에도 항상 이 표시된 F선에 있는지 항상 아, 냉각수가요. 여기가 네. 부족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비가 네. 올 때는 네. 이제 브러쉬도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네. 와셔액이 항상 있는지 네, 필수적으로 또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와셔액. 저희는 이제 와셔액을 항상 서비스로 네, 가득 채워드립니다. 네. 채워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네. 없군요, 와셔액이. 네. 아, 네. 엔진 오일, 냉각수, 그 다음 네. 네, 와셔액. 네. 비가 올 때 와셔액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네. 가득 채웠습니다. 네. 그리고 공기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아, 네. 그래서 필수적으로 1개월?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러 오라고 하거든요. 아, 네. 네, 무료로 서비스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점검을 하셔서 마모 상태라든가 네. 기압을 항상 체크해 주시는 네. 게 제일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정리가 싹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장님과 네. 네, 사장님 또 살아오신 또 삶의 이야기, 또 신앙 이야기 네. 우리 좀 자리를 좀 옮겨서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사장님이 점검 팁을 알려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사장님께 손을 이렇게 베니까 이야, 막 이제 굳은 살, 막 여기 이렇게 상처도 있고 네. 네, 얼마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사장님? 이 일을 시작한 지는 한 46년 되었는데 46년, 반세기 네. 동안 네. 네. 하고 저희 김제에서 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네, 네. 35년 정도 네. 김제에서 오랫동안 네.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김제에서도 그 정도 했으면 엄청나게 소문이 났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진심으로 대하고, 네. 정말 장사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닌, 네.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손님들을 대해주고, 네. 일을 할 때도 처음부터 많은 걸 작업하려고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네. 딱 집어서 수리를 하고 작업할 때도 네. 고객들께서 직접 뵙서 보게 합니다. 저는 필요하면 보셔 된다. 네. 일하는 거 조금 보다 보면 가서 음료수도 사오십니다. 아이고, 네. 네. 너무 힘들게 하시는 모습이 그렇죠. 보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수리비도 안 깎습니다. 네. 더 주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직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네. 더 수고하는 모습이 노출되니까 네. 오히려 손님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생기네요. 네.
기술이 좋고 첫째, 그 다음에 양심적이고 무엇을 뭐 임의적으로 가르라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이건 더 쓰세요 이런 말씀을 잘 해주시고 저한테 상당히 득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이 업계 이 일을 하게 되신 계기는 또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또 집안 뭐 저희 때는 다 그랬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습니다. 네. 태어났을 때 좀 많이 아파서 사장님께서 네. 몸이 많이 아파서 엄마 아빠가 이제 저를 절에다가 또 팔고 팔아요? 예, 절에다가? 예, 아들을? 네, 예, 아들을 갖다 데릴 아디로 팔고 또 시골 작은 방에 예, 무당하시던 분을 또 살게 하셔서 매일 점을 치고 또 구슬하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살아오다 보니 예, 또 아버지께서 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또 불구가 되시면서 체격도 크고 굉장히 좀 나름의 잘 나가시던 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고 자괴감이 생기니 그때부터 이제 약주를 드시고 좀 술 주정을 하시면서 네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집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일 쪽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46년 전이면 사실은 자동차 정비 업소도 많지 않았을 때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차가 그렇게 많았던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 삼촌이 예전에 그 화물차 대한통운 화물차를 소장님으로 계셨어요.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그것으로 보냈는데 그 집에 보냈는데 거기서 화물차 운전하는데 옆에 기사님들 따라서 이렇게 보다 보니 자동차 정비가 앞으로 유망한 직종인 것 같다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 고등학교 등록금 저 주시면 그 차비해서 어디 가겠습니다 해서 정비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렸을 때 누나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갔었는데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는 타지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나가지 못했고요. 전주에 와서 누나가 섬기는 교회에 누나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되었고 전주에서 교회에 김제 왔는데 김제에서는 아는 분 소개로 중앙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39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러버렸고요.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나간다고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또 사는 모습에서는 많은 방황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가 제일 아파하는 우리 따님을 우리 딸을 통해서 저를 또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어요. 저희 딸이 또 방황하는 시기에 그때 그 가출한 딸을 또 찾으려고 가출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 운동선수였는데 운동하는 선수들과 같이 잠깐 그 힘든 시기를 못 참고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가출을 했어요. 서울까지 갔는데 서울에 있다는 걸 알고 서울로 찾으러 가서 사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김서방을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핸드폰이 제일 마지막 꺼진 곳이 외대 앞에서 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대를 먼저 가서 하루 종일 찾고. 그 다음 날 또 동대문에 가서 찾고 아마 그때가 제일 절실히 저한테 기도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눈 뜨고 열차가 설 때마다 하나님
딸 만나게 해주면 네. 나 이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품으로. 네. 그런 정말 마음으로 세상에. 눈뜨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어디 열차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외대역에 딱 도착을 해서 마음속에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어떻게 찾겠어? 하는 마음으로 열차에 내려서 지하철에 내려서 터벅터벅 걸어서 그 육교가 있더라고요. 육교를 건너서 내려서 네. 마지막 계단을 딱 돌아서 나가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딱 맞닥뜨렸어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실화예요. 네네. 네. 이 상황이 네. 이거 뭐 거의 기적? 그냥 기적이죠? 기적이네요. 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또 네. 하나님 또 약속하고 왔으니 기도도 하고 네. 오셨으니 그때부터 야, 정말 극적이네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야, 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인간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모든 건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하기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예. 저한테 하나님은 그냥 제 생명이죠. 예. 늘 기도할 때 내 심장에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그 신앙생활은 가족 중에서 혼자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내와 같이 예, 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 공장 안에서도 예, 저를 많이 도와서 네. 남들 하지 않은 뭐 손님들이 오시면 여자 정비사라고 할 정도로 오, 네. 예, 열심히 일을 해서 네, 같이 네. 도와주고 있고요. 또 신앙생활도 같이 찬양대도 하고 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네. 네. 애들 어렸을 때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이 한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도와준 것이. 5일 갈 때 뭐 부속 다 챙겨주고 연장 같은 거 이제 신랑 김미철 집사 하는 일 이제 부르면은 갖다 주고 다 해주고 있어요. 차를 고치다 보면 잘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양 막 머리 짜내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할 때 보면 안 싫어요. 예, 힘들 겨울에도 힘들고 여름에도 힘들고 그때 보면 아무튼 안 싫었죠. 아, 사랑하는 김미철 집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일할 때마다 이제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주 안에서 주님 섬기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항상 승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김미철 집사님. 사실은 공장을 조금 규모를 적게 하고는 있어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직원들이 필요한데 이제 와이프가 그 역할 분담을 직원들을 해야 될 역할 분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죠. 놈들 하지 않는 일을 그렇잖아요. 예쁘게 꾸미고 싶지 예, 이렇게 기름 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해주는 것에 감사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또 믿는 또 일터 선교사님으로서 일터에서도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제가 저에게 자동차 정비를 하라고 이렇게 재능을 또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게 없는가 좀 찾다 보니 네.
시골에 조금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네. 시골 교회 목사님들 그 심호하시는 교회 차들을 네. 조금씩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저도 평신도로서 사역이라 생각하고 사명감 가지고 조금씩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일하기 전에는 감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심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난 걸 알고부터는 그냥 무조건 감사죠.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도 감사. 아, 이게 찬양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그리고 젊은 날에는 사실 하나님께 많은 봉사를 헌신을 못했는데 나이를 먹어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부분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기적이지 않습니까?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설 수 있다는 거.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하시고 역시 CTS 동역가게다, 역시 사장님은 선교사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이제 이 사업장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이제 주신 또 비전과 또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저에게 주신 재능 살아있는 동안은 네.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며 살면 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분이 책임지시는데 네. 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일 속에서도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은 있지만 네.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는 마음으로 맡기고 산다면 네. 우리에게 또 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다라는 네. 이제 말씀이 있어요.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늘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성경에는 자동차는 나오진 않지만 배가 나오잖아요. 네. 노아의 방주. 네, 네. 최초의 뭐게 좀 움직이는 또 이렇게 뭐 네. 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아의 방주가 자율주행이죠, 사실은. 운전대가 없거든요. 그렇죠. 브레이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인류 최초의 자율주행, 차는 아니지만 자율주행대. 그게 왜 운전대가 없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반자율, 반만 맡기는 거. 내가 하려고 그러고. 네, 온전히 못 맡기고 맞습니다. 반만 맡기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 네. 완전히 맡기는 삶을 통해서 네. 이후에 또 미래에 대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노아의 방주를 완전한 또 자율주행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 사장님의 귀한 사업장을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선교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계시는 사장님은 선교사! 하나님 주신 기업 선교사 부름 받은 믿음의 동역자들 찾아가는 사장님은 선교사